지금 시기는 온통 벚꽃으로 전국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라고 할까요? 날씨까지 너무 좋고 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벚꽃 구경에 정신을 놓을 정도랍니다. 가는 곳마다 축제 마당이 펼쳐지는데 먹거리도 풍성하네요. 벚꽃 하면 일본 꽃이라고 해서 한때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에 피어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렇게 되었죠. 벚꽃은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으로 꽃말은 애정과 사랑이랍니다. 활짝 피었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한것 같기도 해요. 벚꽃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피는 꽃으로 왕 벚꽃과 겹 벚꽃으로 나누는데, 먼저 피는 것이 왕 벚꽃이고, 겹 벚꽃은 그 다음에 피는 꽃이랍니다. 두 가지 모두 느낌은 약간 다르지만, 나름대로 모두 아름답지요. 벚꽃 축제로 대표적인 곳은 진해 군항제이며, 이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유명한 곳이 많고 축제하는 곳이 워낙 많아 딱히 어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나들이만 하여도 벚꽃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벚꽃은 주로 도로 주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 자동차로 달리면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잠시 내려서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여기저기 찍어내는 뒤, 아이구야, 고개 빠지겠다. 오래된 나무들이 터널같이 만들어진 곳에 핀 벚꽃은 더욱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벚꽃을 벚꽃 터널이라고도 한답니다. 벚꽃은 보통 연회색에서 분홍색, 백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피어나며 그 꽃잎의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고, 이 다양한 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또 봄의 시작과 함께 피어나는 꽃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아직은 찬바람이 불어 벚꽃이 많이 피지 않은 곳도 있지만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벚꽃을 구경하면서 산책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벚꽃은 일정 기간 동안만 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만 벚꽃을 구경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러 나오기 때문에 벚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감성의 조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든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구경할 수 있는 벚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곳으로 나가셔서 아름다운 벚꽃 구경하고 오는 건 어떨런지요?